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모두가 그 반열 뒤따르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참 복음이면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말씀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함과 평안의 새 은혜를 부어주사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후대 25, 치유 25, 2, 3, 7 선교 25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준비케 하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서밋으로 세워 이 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이 후대 사역의 중심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어력을 날마다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릴 렘넌트를 제자로 찾아 세우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 활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제자를 찾아 세우고 남기며 생명을 살리고 지역 현장을 살리는 목회 활동으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파송 중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중직자 산업인이 일어나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현풍 테크노폴리스 지교회와 드로아 교회와 고령 하나 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섬이 기능 섬세에 도전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 섬세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내에 영육간의 질고를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셨다고 전가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방에 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让我们的掌声归给神。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神的话语, 고린도후书 4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3到6节的话语.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教读.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神是直到地极现在也在做工的神.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而且我和各位就在其中.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 역사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愿各位今天也在礼拜当中能够去体验神赐给的这个祝福。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信仰生活当中最重要的是什么呢?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들도 합니다. 我们说啊要尽力去做。 또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我们也说我们要努力的去做。 또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我们也说是不是应该奋斗拼命啊? 맞습니다. 对。 그런데 중요한 방향을 놓쳐버리면은 오히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但是如果错失方向，努力、热心、拼命奋斗的这一切，却全部与神没有任何的关系。 바리새인과 초대교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各位，对于法利赛人还有初代教会有什么样的想法呢？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我们喜欢热心、努力、拼命、奋斗这样的单词。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로 그 단어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当然，法利赛人也喜欢这些单词。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속에 그의 후대들은 유리방황하는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因为错失了神的方向，所以我们可以看到他们的后代在流离彷徨当中。 근데 초대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那么初代教会是怎么样的呢?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요. 他们知道神心愿的是什么?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初代教会也在这样神的心愿当中。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경이 없습니다. 各位非常清楚，初代教会的人没有背景。 거의 어부 출신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他们大部分都是愚夫无知的人。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를 살렸습니다. 虽然如此，但是他们却救活了罗马。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差异在哪里? 열심, 노력, 최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他们不是热心、努力、拼命奋斗。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게 방향 맞추면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与神的方向一致，知道神的心愿是什么。进入这里面的时候，我们会发现越来越多的时候蒙了更多的应允。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我们怎么样才能知道神的心愿呢?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 就像今天的题目一样，如果我们知道神做的最主要的事工是什么的时候，我们就知道神的心愿。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나가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如果你们的人生与神的方向一致，没有应允的话，这并不是没有应允。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이 들어갔다, 결국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知道神的事工，我们进入其中。现在好像没有应允，但是不是的。后来我们的人生会蒙到非常惊人的做工。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有的时候可能你们觉得现在事事顺心。 진짜 하나님 주된 사역, 하나님 원하신 곳에 여러분 방향이 있다면은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증거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如果你们知道神的主要事工是什么，也跟神的方向一致的话，那么你们将来必定会蒙到不断的应允。 오늘 짧은 한 시간의 예배입니다. 今天这个礼拜非常的短暂。 정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삶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愿各位知道神的主要事工是什么，也愿你们的人生完全进入其中。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今天本文的话也告诉我们神做的主要的事工是什么。 먼저 첫 번째입니다. 首先本论第一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神赐给我们福音，愿我们知道这个福音且享受福音。 왜 3절에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렸다라고 말했을까요? 为什么第三节的话语当中说对于灭亡的人福音是遮蔽的?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那么相反的来说，知道福音的我们呢，神愿意我们能够去享受它。 복음은 무엇입니까? 福音是什么呢?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是一切的恢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神与我们同在就是福音。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我们人生的过往、现在、未来的问题都能解决，这就是福音。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죠. 一句话来说，基督解决一些问题，这就是福音。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我们要传的就是耶稣基督是主，那么首先我们要知道这个福音，要享受它才可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단 말씀하셨습니다. 요한福音 19장 30절에 예수说都成了。 우리는 사람의 말들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요. 我们常常熟悉人的声音。 세상 이런저런 여론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요. 我们的耳朵更加熟悉世上的舆论。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甚至于看到我们愿意把我们的人生交托给这些被鬼引导的人。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但是却不相信神的话语。 이게 사단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겁니다. 在撒旦充满当中，不知不觉我们就变成这样。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如此说。 내가 다 이루었다. 我都成了。 오늘 믿어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能够相信。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就是我们所有的问题在十字架全部结束了。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러면 축복입니다. 现在我的问题全部都是祝福。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我的问题有神的计划。 그렇게 보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当我们看到这样的一瞬间，抓住我们的这黑暗就会退去。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좋고 해결 안 되어도 좋습니다. 如果我们真的能够看到神的计划，这个问题解决与否都没有关系。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因为基督已经解决了一切，在基督里面的人就已经是胜利的。 그래서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상관없어요. 所以问题解决与否没有关系。 문제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如果问题不解决，你们就不信仰生活吗？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解决在于神的手中。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我自己随心所欲。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解决与否是神的手中，神必定会引导我们，让我们胜利。 이 확신이 없으면 내게 있는 문제와 불신앙 가지고 원망하고 그 속에 절대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没有这个确信的时候，就会陷入自己的问题当中，会埋怨，没有办法脱离出来。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愿各位对着话语一定要有信心。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축복의 회복입니다. 福音是一切问题的解决，是一切的恢复。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与我同在就是基督。 그리스도를 가졌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用于基督，那你们就拥有了一切。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话语。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他已经不可惜儿子给我们，岂不跟着儿子把一切白白的都赐给了吗？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神是一点都不可惜自己的儿子，把他儿子赐给我们的神。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 했어요. 神因着这个儿子把一切都全部赐给我们了。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话语。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입니다. 我们看似好像是贫穷，却是富有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似乎一无所有，却是样样都有。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알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拥有基督，知道基督接待的人就拥有了一切。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就是基督。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以弥赛亚而来。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被高为王先知祭司长解决我们人生一切的问题。 원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解决了原罪的根本问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打破了撒旦的权势。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解决了离开神的问题。 지옥 가는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解决了去地狱的人生。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我们的过去、现在、未来的问题全部都解决了。 그게 복음이에요. 这就是福音。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란 말. 享受这个福音，我们把叫做得救了。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구원만 누리면 됩니다. 所以我们不要享受别的，唯独要享受救赎。 많은 사람이 돈을 누려요. 很多人享受金钱。 권력을 누려요. 权力。 세상의 배경들을 누리고요. 享受世上的背景。 세상에서 나름대로 얻은 지식들을 누립니다. 享受在世上得到的知识。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은 구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만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능력으로 나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끝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해요. 因为听听而已，所以常常找别的原因，找别的答案。 누구 때문에 안 된다? 啊，因为某个人。 무엇 때문에 안 된다? 因为这样怎么样？ 전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全部都是被撒旦欺骗了。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찾아내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愿各位真的每天找到救恩的祝福，去享受这一点。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고요. 因着你知道的程度，能够去享受。 누리는 만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因着你享受的程度，我们的信仰生活自然形成。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은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돼 있고요. 열심을 낼 수 있는 힘도 구원의 축복 속에 주시게 돼 있고요. 무엇을 향해서 도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다 하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누릴수록 결국은 모든 것의 한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있다면은 결국 세상의 결론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한계가 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막막해집니까? 복음 못 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여 있다는 말은 한계 가운데 딱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뼛속 깊이 영혼 깊숙한 곳에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축복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악한 사단이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 누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복음인데 우리조차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向着不信者福音是蒙蔽的，但是我们拥有了，但是没有办法享受的时候，就是被欺骗了。 악한 사단이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希望的撒旦让我们不知道福音。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福音 1장 5节的话语。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했어요. 光照的黑暗里，黑暗却不接受光。 악한 사단이 복음을 빼앗아 갑니다. 希望的撒旦抢走福音。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밭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章当中有比喻。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밭에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했어요. 틈만 나면은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빼앗아가요.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힘이 없으니까 틈만 나면 우리에게 사단이 복음을 빼앗아가요.
我们要常常警醒做属灵的征战，但是因为没有办法做属灵的征战，所以撒旦一有缝隙就把我们的福音给抢走。 문제 터뜨려서 빼앗아가고요. 发生问题把福音抢走。 이런저런 많은 문제 앞에서 낙심해서 결국은 빼앗아가고요. 在各样的问题里面让你们灰心，结果抢走福音。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所以会怎么样？ 복음 들어도 별일 없네. 就像觉得听福音，嗯，没什么用。 아니 다락방해도 별 소용 없네. 马可罗也就那样呗。 전부 악한 사단이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빼앗아가는 그 속에 우리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가 뭐냐? 복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주신 복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哈拿教会所有的圣徒知道福音是赐给一切能够享受这一切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为此神在我们里赐下圣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神最主要的施工心愿是什么呢？就是因着福音被这些的人能够去知道去享受这福音。 우리가 열심히 체질이 되어 있어요. 我们有这样热心的体质.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체질되었어요. 我们努力热心拼命就是我们的体质. 그 체질대로 살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愿各位不要带着体质过人生，而是真的进入神心愿的福音当中去享受福音. 그러면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모르는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지나온 걸음걸음 속에 맺혀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뭘까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허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시면은 허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춘 부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허감과 혼돈과 공함이 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创世记1章2节的话语说黑暗空虚混沌遮盖大地 그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创世记1章3节的话语说神说要有光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것이죠. 这就是发出了基督的光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人堕落面临诅咒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这创世记3章1到6节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这个时候神赐给创世记3章15节福音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거예요. 赐给了基督的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话语告诉我们，女人的后裔要伤蛇的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堕落离开神，人生只能面临诅咒。但是神向我们这样的人是照下光来。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这就是创世记3章15节。 가인이 살해했습니다. 该隐杀人。 살인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发生了杀人的事件。 지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을 가인이 일으켰어요. 地球上最初的杀人事件就是该隐做的。 그래서 저주받았습니다. 所以面临了诅咒。 그런데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但是在创世纪四章十五节当中，神因着该隐赐给了这样的预兆。 살인한 사람은 맞아 죽어야 합니다. 杀人当然应该被砸死。 그런데 사람들이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但是神却让人没有办法动该隐，给他一个记号。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것이죠. 这就是照下了基督的光。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不应该面临诅咒的我们，神因着基督向我们照下了光。 얼마나 우리가 닫혀 있고 답답한 심년 가운데 살아갑니까? 我们在这样郁闷的人生当中过人生。 강박한 심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我们是没有办法不得不心里刚硬的过人生。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但是神却不断的通过这样的事，不断的向我们发出基督的光。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这就是最大的祝福。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愿各位相信，这就是神最大的爱。 6절에 말씀하고 있죠. 本末6节的话语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向黑暗照出光的神如此讲。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했어요. 知道耶稣基督福音的这个光，现在我们心里面照下了。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这是多么大的祝福。 근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사실을 모르게. 但是撒旦却怎么样都是想要让我们无法知道事实。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但是基督却向我们心里照下了光。 노아 시대 모든 백성들이 네피림 가운데 빠졌어요. 노아 时代所有的百姓都陷入拿非利。 거기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但是这个时候神赐给我们能够胜过撒旦的重大答案。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했어. 就是创世纪六章十四节造方舟。 무엇입니까? 什么意思呢?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就是发出了基督的光。 성경 전체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所以圣经整体结果在讲什么?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비춰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神在黑暗当中照下了基督的光。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놓고 한번 보십시다. 那我们来看一下我们的人生。 우리 인생이 우리도 원치 않는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我们的人生在我们不心愿的命运当中。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딱 잡혀 있어. 所有的人无法躲避，都在命运当中。 마귀에 소속돼 가지고요. 属于魔鬼。 우상 숭배합니다. 拜偶像。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 拜偶像就面临精神肉身的问题。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됩니다. 过着地狱般的人生，最后去地狱。 그게 내 대에 끝나는 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不仅是自己人生，而且传给后代。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无法躲避的命运。 어떤 면에서 저주이죠. 某一方面又是诅咒。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在这样的状态当中，神因着基督向我们发光，拯救了我们。 우리가 거기에 빠져나왔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虽然我们从当中脱离出来，但是不知不觉却受。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그 영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所以我们看我们的人生，不知不觉在不幸的状态当中，受着个影响过人生。 힘드니까 사단에게 시달리고요. 因为艰难，所以被撒旦。 정신적인 육신적인 어려움들을 갖게 되고요. 有精神上肉身上的问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我们在现场当中可以看到很多人因为这一点来到神的面前。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운명이 저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거기서 빠져나온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命运对不信者当然是诅咒，但是对于问题有问题的我们是结果让神。 왜 나를 어렵게 합니까? 为什么让我们这样困难？ 왜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我为什么还在困难当中呢？ 그것이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빛의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어서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那么如果说你们面临这样的问题，你们要知道神的对你们的爱是为了让你们从这问题当中能够想，让你们从这当中出来，能够走向基督。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现在我们是礼拜的时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愿各位相信这是基督向你们发出光的时间。 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好像每天是一样的礼拜，其实不是的。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두운 영혼 안에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계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리고 모르게 하고 혼미케 합니다. 사단遮盖让我们不知道昏迷我们。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은 멍하니 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所以有的时候看礼拜当中，有的人发呆，不知道在想什么。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자꾸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들을 모르게 하고 가리도록 만듭니다. 사단就是想用千方百计，没有办法让你们去享受福音，遮盖福音。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就是说撒旦会妨碍基督照出光。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神愿现在在我们的心灵里面，我们的灵魂当中去照出基督的光。 여러분 심령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리스도가 뿌려내려지기를 바랍니다. 愿各位心灵灵魂当中能够去怀抱基督，扎下基督的光。 말씀 듣고 아멘할 때 그때 내야에 그리스도의 빛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当你们听到话语阿门的时候，基督的光现深深的扎在你们里面。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비추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我们人生如果有需要的话，就是每天都需要基督的光向我们人生照耀。 한 순간 한 순간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한 나도 모르게 흑암 가운데 빠져들게 돼 있어. 一不小心，某一瞬间，我们错失了，就会陷入黑暗当中。 그래 흑암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됨을 보게. 我们不是属于黑暗，但却不知不觉陷入黑暗当中，被这个所捆绑，做着这样的人生。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那么神心愿的又是什么呢？ 결국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神愿通过基督，愿我们在福音当中被树立起来。 죄송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나가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真的要知道在我们里面建立基督所赐的绝对不倒塌的望楼这是神的心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所以神最喜愿的就是因为我让着我用福音而被建立起来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神的心愿不是别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神的心愿向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가정들 살아나게 돼 있어요. 当你们每个人因着福音的基督的光被设立的时候你们的家庭的产业都会救活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神不需要很多的人 진짜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일어나도 모든 현장은 살릴 수 있습니다. 只要兴起那样一个人向着黑暗的当中发着光的时候你们所有一切都被救活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我有什么样的问题呢? 아,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시간이구나 각오하십니다. 혹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如果说这是神要向着你们树立起来，因着福音的方法怎么办呢？ 그걸 못 보니까 그 영적 문제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쏟고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있는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면서 못 본 맹인이 있었어요. 有出生就是盲人.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门徒对耶稣提问.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이것이 자기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他们问拿比这人生来就是瞎的，是他自己的罪还是父母的罪呢？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当时耶稣是怎么回答的呢？ 자기의 죄도 아니다. 不是他自己的罪.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也不是父母的罪.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나 남에게 말 못할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신앙인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문제 있을까 원망하다가 결국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刚开始有问题的时候可能会埋怨但是结果真正的信仰人是最终会认这个问题的 많은 경우 고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그게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묶이기 때문에 그게 속는 거예요. 问题苦难应该因为这个来到神的面前结果被捆绑所以去偏 고난 속에서 갈등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在苦难当中不要进入纠结里面而是要来到神的面前 렘넌트 7명 하나같이 어려움들 다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그들을 묶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발판돼가지고 세계 왕들을 움직이는 귀중한 사람들이 되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 오고 감옥 갔습니다. 그게 빠지거나 그게 묶이지 않았어요. 요셉并没有被这个捆绑陷入其中.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反而更加进入福音当中. 어느 날 요셉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은 그를 증거로 세우셔서 총리 자리에 딱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묶이지 아니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묶이지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这什么意思呢? 그는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所以他躲到耶和华那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进入了基督里面. 도망자의 삶인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어. 도망자의 삶인데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本来是逃亡的人生,但是却进入了基督的福音里面. 여러분 정말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拥有这样的祝福.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여시게 돼 있어. 真的进入福音里面的时候神会打开一切的门. 복음 알고 발견하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문제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直到福音享受福音在黑暗当中去发出光知道问题是神要树立我的这就是福音 그러면 모든 문들을 닫혀진 모든 문들을 하나님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此时所有关闭的门神会亲自打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话语的结论.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찾아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愿各位无论在什么样的情况下都能够去找到福音进入福音里面. 모든 상황은 다 기회입니다. 所有的状况都是机会. 모든 사람에게 100%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所有的人100%都有神的计划.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有可能有些人让我们有损失.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也许有的人让我们变得很累. 그런 사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那么这些人有神更大的计划.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복음 찾는 기회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所以愿各位所有的状况情况下都抓住为进入福音里面的机会.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上一周也讲过. 문제 있을 수 있어요. 有可能我们有问题. 사건 있을 수 있어요. 有可能会发生事件. 여러 가지 인간관계 있을 수 있어요. 有可能会这样的人际关系. 더더욱이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그 축복에 그 축복을 모르고 내가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更重要的是我不知道这个祝福却彷徨. 정말로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여건들 가지고 복음 찾아내는 기회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愿各位所有的问题状况情况当中能够抓住成为享受福音. 그게 묶이네 갈등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愿各位不要被这个锁捆在这里面纠结.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神愿通过这一切树立我们每个人成为福音的人. 혹이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或许在座的各位有在属灵问题当中吗? 요한복 19장 30절 정말 믿으세요. 愿各位真的相信约翰福音十九章三十节. 다 끝냈다고 말씀했어요. 话说都结束了. 지금 여전히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那么现在的问题是神的计划.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是神的方法. 하나님의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神的方法是什么方法? 복음을 비추는 방법이고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是让我们发出福音光的方法, 是让我们在福音里面被束缚的方法.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必定会有神的时间表. 시간표 되면 그때는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응답으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在时间表当中不管什么样的形式神会让一切互相联络让 당장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现在祷告没有应允不要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한 기도는 쌓이게 돼 있어. 你们所有问题的祷告都一定会积累起来. 나중에 어떤 형태로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가장 선하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将来这一切互相相连绝对会给你们领到最大的应允. 한 가지 복음 아닌 기준만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愿各位只要记住一点除了福音之外所有的基准全部放下.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有的时候我们可能有某些体验. 우리가 가진 지식도 있습니다. 有可能我们有某些知识. 우리가 어떤 공부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有可能我们曾经学习到过. 많이 본 것도 있죠. 有可能我们有很多的见识.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면은 빨리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如果说因为这些让我没有办法理解福音听到福音的话那么大家赶紧要把它放下. 복음 없이 체험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십니다. 各位一定会知道不是福音所体验的这一切结果全部都是突然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神赐给我们的恩典就让我们发现.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발견한 것을 끝내지 마시고 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愿各位不仅是发现福音而是能够进入享受这个福音的里面.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这就是神的心愿.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주된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神最主要的事工就在我们的灵魂里面发出了基督的光.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所以我们拿着世界传道宣教这个前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신 그님,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在我们里面发出基督光的那位神，向着237个国家全部的发出基督的光。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如果我们在这其中的话，神会负责我们的一切。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所以神说，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求他的国和他的义是什么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是在黑暗当中是发出基督的光。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那么一切都要加给你们了。 정말로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비추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通过各位向着全世界列邦传出福音的光。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찬양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 속에 나의 학업과 산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신앙생활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문제 갈등 위기를 다른 응답으로 바꾸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허감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계 복음화의 운동에 참된 그릇이 준비되게 하셔서 기도 제목들 딱 잡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너
감당했습니다.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금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어두운 영에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된 그 역사들 날마다 알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하고 계세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대의 흑암과 믿는 세상에 그대의 빛을 비추소서. 하늘로 가장 뜬 자에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원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축복된 땅에 대해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축복된 것을 쓰임받는 그냥 축복된 자리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과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인사를 가려진 복음의 인사들을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빛으로 말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빛된 그리스도를 위해 귀한 축복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주도적인 사역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문제와 사건과 일들 통해서 복음 앞에 들어가며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임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이 드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이고 소식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속지 않고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찾아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제자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셋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훈련이 21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WRC 중직자 합창단 및 1, 2부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핵심 찬양대 연습이 당일 오전 8시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주제훈련이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절대망대 세우는 그릇을 주제로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를 주제로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토요 핵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이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성계의 원례배와 전도기획 프롬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식당 관리사를 채용합니다.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워스 카페 매니저를 공개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문 역할과 함께 성도님들의 편안한 쉼터이기도 한 아워스 카페를 좀 더 멋진 복음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실무 책임자를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속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 2구역 김진기 장로 한미성 권사 딸 김태은 양 결혼식이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3대교구 다사성주구역 강규태 집사 모친 박성주 집사 시모,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박세롬 박예랑 권사 부친 추대식 장로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앞에 아우스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매니저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지난 목요일 날 대구 노회에서 박요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기도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숨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숨겨진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후대를 살리는 후대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얼음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육간의 병든 부분들 때문에 얼음당하지 않도록 주의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으로 임하셔서 증거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증거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Mama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주된 사역인 귀중한 사역 빛을 비추는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